이번 주에는 아홉 번째입니다. 대학 3사년 차 코딩 실습에서 코어 모듈, 코어 모듈 중에서 아홉 번째 데이터 시큐리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주소는 security.openai.com이에요. 그러면 요 예 나타날 텐데 함이래 함, 그렇죠? 품을 함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데이터의 보안이죠.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상당히 좀 특이하게 우리는 데이터 보안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를 한나라당인가 어느 당 의원이 그걸 꺼내서 보는 바람에 지금 뭐 서로 뉴스를 막 많아요. 근데 데이터 시큐리티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시큐리티를 합니다. 역시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합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여기에 다 기술이 될 겁니다. How it works 등등에 다 화이트 페이퍼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소개 내용을 보고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에시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니까 데이터를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열람할 때도 그죠? 열람했을 때도 열람한 것이죠. 열람하는 것도 데이터죠. 데이터로 기록되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봤다고 하는 것도 데이터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지. 잖아요. 그건 역시도 데이터로 기록되고 이 데이터는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그렇죠? 모든 데이터는 위변조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했는가? 그죠? 또 데이터입니다. 접근하려고 했는지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그냥 팩트이고,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팩트고,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팩트입니다. 팩트 on 데이터. 이거는 팩트는 우리 어떤 다양한 활동들, 액티비티, 트랜잭션 대표적으로 트랜잭션 거래에 관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하는 팩트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팩트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았는지인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또 데이터 종류가 팩트는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액티비티즈 온 데이터. 그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열람했는지도 사실이고 누가 어떤 데이터를 열람하려고 시도했는지도 데이터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보려고 시도했는가? 데이터이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어떤 데이터를 보았는가 또 데이터이고,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거래했는가 또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어디에 모이느냐니까 스페이스 웹에 모이죠. 스페이스 웹에 이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게 AI를 쓰게 됩니다. AI가 뭐 만병통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많이 써요. 약방에 감추처럼 씁니다. 뭘 쓰느냐니까 abnormal activity. T's 그래. 비정상적인 혹은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정상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은 것도 찾아내고,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를의 어떤 시도, 해킹 시도든지 이것도 찾아내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AI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데이터 시큐리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